네,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공룡화석의 머리죠. 이제 지금 치안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완벽하게 치안이 안 됐기 때문에 석영과 함께 섞여 있죠. 자,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전형적으로 눈이 보이시나요? 눈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요거. 눈동이 보일 거예요. 그 다음에 콧구멍은 요쪽이고. 네, 목은 이쪽 부분이겠죠. 얘는 눈이 살아있어요, 눈매가. 다 일직선 눈매가 살아있죠. 따오기 세 종류 같아 보이는 공룡 머리 화석입니다. 이상 광역보습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습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수도 대표 박현철입니다.